그래서 25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쳤고요. 26번이죠? 자, 동사 make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이라고 물었는데, 그렇죠? 뭐 그러면 make의 쓰임이 많은 모양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he makes, 이건 펜이 왜 이렇게 질질 끌리냐? He makes a good student. 그렇죠? 이런 makes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he makes cake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he made 할까? 계속 현재 시제. He made me cake도 있고. 그다음에 뭐 쓸까? He made. 미 그다음 good student. Good student. 이것도 좋고. 그다음 이제 하나 남았다. He 또 makes 할까 아니면 makes me. 에이 그건 했는데 벌써. 오 좋아. He makes 뭐? Be tired.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선생님 하나 빠뜨렸네. 이제 하나 남았다. He makes me clean my room. 아따. 이러면 이제 다 했다. 오케이. 그래서 he makes a good student는 1, 2, 3, 4, 5 중에 2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makes는 뭐로 바꿔 써도 돼? 그렇죠. is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형식의 make죠. 되다 라는 뜻의 make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뭐 이런 거 있잖아. He makes a good doctor 뭐 이런 거. 승빈아 뽑아놨어. 뭔지 알지? 자, 그 다음에 he makes cake는 1, 2, 3, 4, 5 중에 3이죠. 그 다음에 he made me cake은 4고요. 그 다음에 he made me a good student는 5에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he makes me tired는 5에 2고, 그 다음에 he makes me clean my room은 5에 3에 B죠. 됐습니까? 이 문제예요, 이 문제. make 가지고 여러 가지 형식을 표현할 수 있고, 이때는 become 대신에 온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만들다.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make의 뜻. 만들다, 만들어주다. 뭐, 감정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으니까 사용식이고요. 그 다음에 he made me a good student, so I was a good student. call AB하고 똑같은.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쓰란 말이네, 뭐. 그치? 그러면 she will make you a great dancer는 1, 2, 3, 4, 5 중에 그렇죠. 5. 그러면 5면 더 붙여줘야지. 1이죠. 그녀가 너를 훌륭한 댄서로 만들어줄 거야. So be a great dancer죠. So you will be a great dancer. 오케이. 그 다음에 he makes his children feed the pigs는 1, 2, 3, 4, 5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가 시킨다. 누구한테? 아이들한테 뭐 하라고? 그렇죠. 돼지 밥 주라고 시킨단 말이죠. 돼지 밥 좀 줘라 시킨다. 그 다음에 I made a little girl a pretty doll은 1, 2, 3, 4, 5 중에 4죠. 그렇죠. 뭐야? 그래서 내가 만들었는데 뭘 누구한테 만들어줬습니까? 꼬맹이 여자애한테 만들어줬죠. 뭐를? 예쁜 인형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r voice made me feel comfortable은 1, 2, 3, 4, 5 중에 5-2죠. 그래서 그녀의 목소리가 뭐 했다? 그렇죠. 나를 편안하게 만들었죠. 뭐 5-2야 이게. 이게 어떻게 5-2입니까?
이게 어떻게 5-2입니까? 5-2면 대표가 뭐야? 맥케이 어떤 이죠? 이게 근데 어떻게 5-2냐? 어? 얘는 그냥 안 보이나 봐. 그러면 5-2가 아니고 뭐예요? 5-3에 5-3이면 하나밖에 더 있어. 5-3에 뭐? B죠. So I 그래, so I felt comfortable 이잖아. 그의 목소리가 내가 뭐하도록 만들어줬다? 편안한 느낌도 만들어줬다. So I felt comfortable. 이 feel 동사인 거 몰라? 근데 뭐 5-2야, 5-2는 5-3이니 똥강아지들아. 잠깐만요, 얘 것 잠깐만 매기고요. 아, 이 비지병은 언제 나올까? 스펠링 헷갈리는 애들은 막 지뢰가 막 곳곳에 있어. It's a test day. If she wears red clothes, she gets bad. Do you know why? 야, 너 사이언티스트 이런 거 연습 안 해오냐? 응? 사이언티스트 이런 거 연습 안 해옵니까? 자, 고쳐 갖고 내세요. 너 쓰기 쓰기 연습 안 해? 어? 예, 그다음에 5번. Their boss made them nervous. 몇 뭐? 1, 2, 3, 4, 5-2죠. 그래서 그들의 상사가 뭐 했다? 그렇죠. 그들을 뭐 하도록? 그렇죠. 불안하게 긴장되게 만들었다. So they were nervous. 그들은 긴장했었다. 됐습니까? 그럼 답은 몇 번이겠다? 3번이죠. 나머지 애들은 5형식 동사의 make인데 3번만 수여 동사죠. 4형식.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꾼 것 중 어색한 것은 했는데, 자, 이런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될 건 무조건 내가 왜 온 2냐 4냐 5냐 해서, 물론 이건 중학교 시험 문제니까 맞을 거야. 알겠습니까? 맞을 건데, 근데 조금 난이도를 높이면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뭐를 꼭 따져봐라. 그렇죠. 그 받는 사람이 맞는지, 그게 그거 꼭 따져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I made the blind boy a special book. 나는 그 누구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남자에게 특별한 책을 만들어 주었다. 그 특별한 책은 무슨 책일까? 점자 책이겠죠. I made a special book. 얘를 쳐다보란 말이죠. For the blind boy. 그래서 동그라미 X. Okay. A native speaker teaches us English. 누가? 원어민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인데 a native speaker teaches 한다. What? English. To를 보란 말이죠. 맞죠. Can you show me? 너는 보여줄 수 있니? Whom? Me. What? Your family album. 나에게 너의 가족 앨범 좀 보여줄 수 있겠니? Can you show what? Your family album. To whom? To me. To 썼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뭐 I want to ask 까지 갑시다. 나는 물어보고 싶다. Whom? Tricky question이 뭘까? 트리키가 뭘 것 같아? 디피컬트하고 같은 말. I want to ask him a tricky question. 나는 그에게 어려운 질문을 물어보고 싶다. 그럼 I want to ask, 물어보고 싶은데 what a tricky question을 뭔 him, of him, 동그라미. 마음이 보트 했는데 whom, me, a pizza, why, for lunch. 그러니까 여기에 for가 있는 거. 이 for는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뭐뭐
로서 이 말이죠. 점심 식사로서 엄마가 나한테 뭐 사주셨다? 피자를 사주셨다. 너는 보면은 이제 내가 뭘 모를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 시험 치기 전에. 그래 안 그래? 근데 왜 그걸 연습을 안 해? 조금 더,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When is that special? Special 맞았고, 틀렸는 거 고쳤고. 아, 참, BD병은 어떻게 됐나? BD병 못 고치셨네. 다시 매기면은 얘는 다 맞았고, 얘도 고쳐서 맞았고, 그 다음에 얘도 고쳐서 네가 그레이드를 틀릴 거라는 거 알았는 모양이네. 그 다음에 사이언티스트 say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it is red. 준호야, 너 비디병 참 빨리 고쳐야 될 텐데. 그래서 mom bought 엄마가 사주셨다 what a pizza를 mom me for me 뭐로써 for lunc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받는 사람 앞에 for가 있어야 되는데 틀렸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서술형 문제로 넘어갑니다. A new pair of shoes의 뜻은 새 신발 한 켤레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녀가 누구한테 무엇을 새 신발 한 켤레를 무슨 시제에 사주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든 사형식 하라 했으니까 whom, what이야. what 오고 나서 whom이야. whom, what이죠. 그러면 누가다 she bought whom, me, what a new pair of shoes. 그럼 bought 했으니까 그 의도도 she bought what pair of shoes. For me, for me. 그래서 어떤 게 비디병이던가요? 아직도 못 찾았네. 브레인. 비디병 좀 빨리 고치자. 뭘 이렇게 오래 가냐? 지금 최장기인데, 거의. 아! 여기 두 개네. 여기는 뭐 손도 안 됐네. 네. 여기 손 됐어? 여기 뭐 붙였는데요. 아, 그러면 두 개였네. 네. 두 개였는데 한 개 됐네. 하도 막 니처럼 스펠링 뭐 비디병 걸린 친구들은 막 자세히 봐야 돼.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그러면 마음이 보이고 나서 그 다음 미가 있고 머핀스가 있고 톨드가 있고 투베이크가 있으면 누가다? 톨드 했다. 그 다음 어떤 질문? 훔이니까 여기선 미. 그 다음 어떤 질문? 왓이니까 여기선 그렇죠. 투베이크 머핀스. 맘 told me to bake muffins. 1, 2, 3, 4, 5 중에 그렇죠. 5, 3, A죠. Want A to do, tell A to do. A에게 뭐뭐야라고 말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가 있고 그 다음에 so 있고 shop 있고 제시카 있고 in the market이 보여. 그러면 누가 다? I saw.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om이니까 제시카.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at이죠. 그래서 뭐? Shop.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here in the market? I saw Jessica shop in the market. 그러면 1, 2, 3, 4, 5 중에 그렇죠. 5, 3, C죠. 여기 shop의 뜻은 그렇죠. 동사의 원형으로서 to 없이 온 거죠. 됐습니까? 5, 3, C니까 제시카가 샵을 하는 거야, 샵을 당하는 거야. 샵을 하는 거죠. 능동의 관계니까. 그래서 샵 또는 그렇죠. 쇼핑도 가능하죠. 쇼핑하고 아이고야. 쇼핑하고 있는 제시카를 봤다. 이 형태도 샵과 쇼핑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가 아니고요. every day고요.
다음에 she wears red cap, red shirt, red socks, and even under. 여기는 손 댔어요? 네. 어디 손 댔는데? 언더웨어랑. 아 이거 고친 거야? 네. 그다음에 셔츠. 아따. 자네 같은 친구들을 글씨 쓰는 너 연습장에 좀 쓰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금방 늘 텐데 너. 응? 내가 뭐 쓰기 숙제 몇 번씩 써라 이런 숙제를 내야 되겠다, 그렇지? 아니. 안 해도 된다고? 네. 아, 네가 알아서 할 거야? 네. 그러면은 네가 알아서 하면 네 비디병이 점점 나을 텐데 틀림없이 계속해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따로 내줘야 되겠지 그때. 네. 내가 한 달의 시간의 여유를 줄게. 네. 비디병 네가 극복하면 내가 따로 숙제 안 낼 거고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도 계속 비디병이 똑같아. 그럼 네가 알아서 쓰기 연습을 안 했단 얘기니까 내가 억지로 시켜야 되겠지 뭐. 네. 오케이. 수고했어. 다음은 뭐지? 단어야? 프린트야. 프린트 저 밖에 있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또 이 문제 또 나왔어.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메이드를 우리말로 해석하고 각문장의 형식을 써라. 그러면 Uncle Joe made this beef dish 했어. 그렇지? 그러면 이건 1, 2, 3, 4, 5 중에 3인 거죠. 그러면 made의 뜻은 만들다. 그렇죠. 그렇죠. 만들었죠. Uncle Joe가 만들었다.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이 뭐 소고기 음식이네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재료로 한 비프를 재료로 한 디쉬를 만들었다. 3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Uncle Joe made me this beef dish는 1, 2, 3, 4, 5 중에 너무 의도가 뻔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Uncle Joe made this beef dish for me는 다시 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동사의 목적은 다시 하나가 됐고요. Uncle Joe made me cook this beef dish는 1, 2, 3, 4, 5 중에 5에 3에 B죠. 그러니까 cook은 다른 형태 뭐가 가능하지 승빈아? 와우! 드디어 됐습니까? 그래서 조삼촌이 나한테 이번에 뭐 했단 얘기입니까? 시켰다. 이 소고기 음식을 요리하도록 시켰다. 됐습니까? 예,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건 그걸 테니까.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오 형식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어떻게 나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두 군데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It's very coldly outside. Come over here. This blanket will keep you warmly. 그래서 어떻다? 밖이 매우 춥다. 그래서 뭐해라? 이리로 와라. 이 담요가 이불이 너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줄 것이다. 니까 일단 제일 먼저 고칠 건 콜들리를 당연히 콜드해서 1, 2, 3, 4, 5 중에 뭐라카노 너 오늘 시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단어 시험 쳐. 단어 다 했어? 플래스카드로 학습하고 스피킹 보내고 테스트 100점 받았어요? 여태 뭐 했어? 그러면 그거 한 갠데? 그걸 여태 봤어? 그걸 여태 봤다고? 그래서 대전권 받을 준비 됐어요? 뭐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가야 된다고? 오늘 뭐 했어 너? 알았어 빨리 가. 아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고쳐야 될 거는 뭐를 뭐로? 웜리를 웜으로. 왜 그런지 보면 This blanket will keep you warm은 1, 2, 3, 4, 5 중에 5에 2입니까 이것도? 5에 2죠. 됐습니까?
오라고 했으면 우리가 맨날 so 이러죠. So. 그렇죠? 그럼 this blanket will keep you warm. So? 'You will be warm'이지 뭐겠냐? 'You will be warm thanks to the blanket' 하면 되겠죠. 이 담요 덕분에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따뜻해질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5번, 6번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그래서 밑 주친 A, B, C, D, E 중 다음 문장과 형식이 같은 것을 골라라. 아이고야, A, B, C, D, E가 각각 문장 형식이 1, 2, 3, 4, 5 해봐야 되겠네요. A, B, C, D, E는. 그러면 먼저 이런 문제는 얘들이 1, 2, 3, 4, 5 중에 먼저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줄친 A를 전치사를 이용해서 다시 쓰라는 거는 이건 너무 뻔해. 밑줄친 A는 당연히 몇 형식이겠다? 4형식이니까 전치사 쓰라는 거겠죠. 3형식 변환하는 거죠. 자, 그러면 5에 1, 2, 3, 4, 5 4석까지 예문 번호 매겨보겠습니다. The ship will sail along the coast는 1, 2, 3, 4, 5 중에 The ship will sail along the coast는 승빈이는 눈 안 풀었습니까? 풀었어요. 풀었으니까 이거 썼을 거 아니에요. 몇 형식인지. The ship will 1이다 맞습니까? 지인이 생각은 5다. 그 다음에 This coffee tastes very sour. 지인 2다. 승빈이는 이 형식이다. She always wears blue jeans. 승빈 3이다. 지인 3이다. He showed us his new camera. 지인 승빈 okay. Jack found the information useful. 승빈 5-5 오케이. 지인이는 아참 지인이 여기 1번에 5면 5-5 5인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다. 근우, 너 시험 안 치냐? 시험 제가 선생님 바쁠 때는 시험 쳐야지. 5인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The ship will sail along the coast. 누가 다 찾으면 되겠죠? 제일 먼저. 그래서 누가 다? sail. 그렇죠? 그 배가 항해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 그렇죠. where죠. along the coast 했듯이 해변가를 따라서 이 뜻이죠. along이 전치, 뭐뭐를 따라서 라는 전치사죠. 그 배는 항해할 거예요. along the coast. 해안가를 따라서. 그러면 뭐겠어 이거는? 일형식이죠. 그 다음에 the coffee tastes very sour. sour의 뜻은? 새콤한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 커피는 매우 새콤한 맛이 난다 하니까 당연히 테이스트 대신에 is를 넣어두는 이 형식. 주격 보어 sour 또는 very sour가 주격 보어고요. 보어를 만드는 재료는 몇 가지? 뭐랑 뭐? 그렇죠. 여기서는 형용사 보어야 명사 보어야? 형용사 보어죠. 승빈아, 것이다 되면 명사보호, 어떠니 어떻다 되면 형용사보호. 다음에 she always wears. 다음에 어떤 질문? 그렇죠. 그녀가 항상 청바지를 입는다. 당연히 3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뭐 he showed us his new camera. 그는 우리들에게 그의 새로운 카메라를 보여줬다. 4형식. 그 다음에 Jack found the information useful. 그래서 잭이 뭐 했다? 오케이. 그렇죠. 깨달았다. 그렇죠. 알아냈다. 깨달았다. 누가 어떻다는 것을? 다른 것을 써?
So the information was So the information was useful. 그 정보는 유용했다. 그래서 5-2. 자, 그러면 여기 다 써놨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A를 바꾸라 했나? 그래서 we usually give our friends nicknames. 우리가 보통 주죠. 어떤 질문? Whom?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What? 별명. 우리는 보통 친구들에게 별명을 지어준다 이런 얘기인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뭐 바로 6번 문제 풀면 We usually give nicknames to our friends 하면 되겠죠. 그 다음 My friends call me Michael Jackson. 그래서 내 친구들이 뭐한다? 부르죠. 누구를? 나를. 그렇죠. 내 별명 뭐다? Michael Jackson이다. 그래서 1, 2, 3, 4, 5 중에 5-1이죠. 잠시만요. 여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my friends call me Michael Jackson, so I am Michael Jackson. 또는 정확하게는 my nickname is Michael Jackson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have curly hair. 나는 뭘 갖고 있다? 그렇죠. 영어 선생님 같은 머리카락이래죠. 안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lso I sing and dance well. 나는 뭐하고 뭐한다? 그렇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한대죠. 노래 잘하고 춤도 잘한다. 몇 형식? 1형식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동사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부사가 하나 붙었죠. 오케이. 그러면 뭐 일단 B하고 C는 뭐 찾아줄까? B는 O였으니까 여기다가 B라고 쓰면 되겠네요. 5번 옆에다가. 그 다음에 I sing and dance well이니까 얘가 B네요. 아 C 그래. A가 있어갖고 헷갈렸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re are nicknames for places too. 자 이제 사람의 별명을 얘기하다가 글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토막이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There are nicknames for places too 라는 말을 하고 나서 지금부터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겠구나. 그러니까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위한 뭐도 존재한다? 장소를 위한 별명도 또한 존재한다. 됐습니까? 어떤 장소에 붙인 별명도 있다. 그래서 뉴욕의 별명을 얘기하고 있죠. New York is the big apple. 그래서 뉴욕은 별명이 뭐다? Big apple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I love New York 뭐 이런 것들 할 때 love를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하거나 또는 사과 모양으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모자라든지 이런 데다가 뭐 로고처럼 붙이기도 하죠. There are nicknames for places too. 이것도 1, 2, 3, 4, 5 해볼까? 1이죠. 그렇죠. 누가 별명이 뭐한다? 있다. 이러고 있죠. 얘는 그냥 for places는 뭐할 뿐? 후치수시. 그렇죠. 장소를 위한 별명도 또한 존재한다. 1형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Paris is the city of light. 파리의 별명은 뭐다? City of light. 빛의 도시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Arizona is the Valentine state. 아리조나라는 도시의 이름은 뭐다? Valentine 주 뭐 이런 거겠죠. Valentine 주. 그래서 these nicknames have interesting origins. 그래서 1, 2, 3, 4, 5 중에 3이죠. 그래서 이러한 별명들은 뭐를 가지고 있다? 흥미로운 출처를 가지고 있다. 처음 만들어질 때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오케이. 그러면 D3이라고 했으니까 D를 쓸 것은 3번이네요. She always wears blue jeans. These nicknames have interesting origins. For example, 예를 들어 Arizona became a state on February 14th. 그래서 아리조나는 뭐가 되었다? 주가 되었다. 언제? 2월 14일날. 그래서 발렌타인 스테이트라고 한다. 2월 14일이 발렌타인 데이죠. The night lights of Paris are bright. 그래서 뭐 밤에 파리의 불빛이 어떻다? 밝다. 1, 2, 3, 4, 5 중에 2번이죠.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bright 하고 있고요. 형용사 보어 똑같이 사용됐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E라고 쓰면 되고. 네? 왜 하나가 빠졌지? A. 아, 이거 A였어? 아, A부터 E 중이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A는 이 문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문제가 두 개 냈네요. 사형식. 사형식 가지고 되게 공들여서 문제 냈네. 오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얘는 왜 타임? 열심히 준비해봤구나. 네. 선생님은 하나씩 안 매기고 다섯 개씩 매겨줄게.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 여섯 개 매겨줄게. 다 맞았어. 틀린 게 없어. 일단 안 쓴 거 틀렸겠지? 오늘처럼 이렇게 준비해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참 예능에 하나 말할게. 그렇고 쉐이크의 뜻이 내가 흔들다도 되고 흔들리다도 된다 했어. 네. 근데 그러면 쉐이크니 올 수도 있어. 그럼 쉐이크니 올라가면 뒤에 뭐가 오는 게 정상적이냐? I felt the poor dog shaken by. 근데 아무리 봐도 이 poor라는 단어가 있는 걸로 봐도 뭔가 불쌍한 개인 것 같아. 그럼 불쌍한 개를 누가 멱살 잡고 흔들었던 거야? 지가 덜덜 떨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쉐이크가 둘 뜻 중에서 이 뜻으로 지금 사는 내 품 속에서란 말이 귀에 붙어 있잖아. 네. 내 품 속에서 내가 그럼 걔 멱살 잡고 흔든 거야 내가? 아니. 지가 한 거냐? 얘가 이걸 한 관계란 말이야. 능동의 관계라고. 그러니까 5-3의 시면 나는 걔가 내 품 속에서 떤 느꼈다를 이걸 하는지 아니면 떨고 있는 내 품에서 떨고 있는 나의
이거 맞는데, 이거 맞았어요. 맞았는데 제가 그때도 지금처럼 또 CJH 이러면서 그랬다가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틀렸다는 거였어요. 맞았어요. 이제는 알겠단 말이야? 네. 제가 2번을 골랐었는데 문제가 의도하는 게 뭔지 너한테 뭘 하는지 물어보는 거다라는 걸 캐치해야 되는데 이 집 문법 같은 거 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솔직히 뭐라는 거야 원했어? 4번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넘겼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찍었어요. 찍었다? 네. 이거는 제가 선사용식을 헷갈려가지고 뭐가 사용식이고 뭐가 사용식인지 모른다. 글자가 많으면 사용식이고 글자가 적으면 사용식인가? 아니요. 네. 샵이면 가게지. 그래서 무슨 나이스 샵 제시카인데 나는 맞다 가게를. 그래 가게라는 뜻이고 혹시 뭐 어나 더나 뭐 이런 거 붙어 있을 것 같지 않냐? 맞아요. 그치 진아. 근데 대신 한번 치자. 워낙 중요한 파트라서. 오케이. 왜냐하면 이번에 시험 범위 다 이거라 했죠. 제가 프린트물 드렸나요? 네. 근데 이건 뭐지? 시험 칠 때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건 시험 범위. 이게 왜 있나? 싹 다 드렸죠. 심화학급까지. 예. 자 그래서 7과 내신 대비 수업. 예. 시작하면 되죠? 네, 오케이. 단어는 좀 외우셨습니까? 네. 오케이. 예. 그래서 남아있는 영영이랑,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 어? 너무 어려웠어요. 어, 그렇죠. 어. 딴 영어 학원은 그냥 단어 뜻만 할 텐데, 우리는 왜 이따구로 짜증나게 할까? 그랬다가 나중에 3학년 돼가지고, 3학년 돼가지고 3학년 겨울 이맘때쯤 여러분 매일매일 그러면 50단어씩 할까? 아니요. 어? 괜찮겠어? 아니요. 어 되게 단호하다. 그것도 어차피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아니 그렇게 자 그래서 먼저 명사 드립니다. Actress, Actor 보이고요. 동사형은 뭐예요? Act. 그렇죠. 그럼 Act의 뜻은? 연기하다,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연기하다 뜻, 행동하다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명사형은 자, 액, 이건 사람 명사형 말고 그냥 명사형은 액션이죠. 액션 행위, 행동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active 뜻이 뭘까요? 그렇죠. 활동적인이죠. 액티브 태를 보고 능동태라고 그러고요. 패시브 태를 보고 수동태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액트리스, 액터, 뭐 액트, 액션, 액티브는 다 파생어를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렇게 뭐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얘는 뭐 계속 버티네요.
옛날에는 뭐 파이어맨 이렇게 얘기했어 소방관을. 근데 지금은 파이어맨 이러면 이건 PC하지 않다 이러면서 파이어파이터. 옛날에 경찰관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뮤즈먼트 파크가 보입니다. 놀이공원은 뭐다? 어뮤즈먼트 파크. 그럼 어뮤즈먼트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 뜻은 놀다. 딱 봐도 이렇게 어뮤즈먼트. 오케이. 그래서 무슨 품사겠어 어뮤즈먼트. 명사겠고요. 어뮤즈먼트의 뜻은 여러분도 어뮤징 알지 않나? 어뮤징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뮤즈부터 해야 되겠네. 어뮤즈 놀라게 하다. 서프라이즈 말고요. 서프라이즈로 놀라는 거 말고 우와 이거 감탄하게 만들다 이 뜻이야. 어뮤즈 감탄하게 하다. 그럼 어뮤즈가 놀라게 하다 감탄하게 하다면 어뮤즈먼트는 딱 봐도 생긴 게 명사니까 뭐겠어? 놀라움 감탄 가? 그럼 어뮤즈가 놀라게 하다면 어뮤즈가 있으면 뭐도 있을 거고 어뮤즈드도 있을 거고 어뮤징도 있겠죠. 그럼 어뮤징의 뜻은 놀라게 하는 감탄하게 만드는 어뮤즈들은 감탄하는 놀란 됐습니까?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서프라이즈드 말고요. 우와 이거 어뮤즈. 네, 그래서 어뮤즈, 어뮤징, 어뮤즈드, 어뮤즈먼트도 살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전은 뭐다? 블랙아웃. 그러니까 합쳐진 말이죠. 블랙과 아웃. 깜깜해지죠. 블랙아웃이고요. 뭐가 없어서 블랙아웃이 됩니까? 뭐가 끊겨서? 전기가 영어로 뭔데? 그렇죠. 엘렉트리시티가 없어져서 블랙아웃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뭐 갑자기 정전이 된다고 한번 상상해보면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5시간만 전기가 안 들어온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신호등 다 멈출 거고 뭐 그렇죠. 비행기 착륙 못할 거고 이륙 못할 거고 수술실 난리 나겠죠. 그렇죠. 수술실에 수술하고 있는 전기 나가면. 그래서 수술실 같은 곳에서는 그래서 발전기가 항상 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상용. 생각보다 전기가 뭐 없어지면 뭐 깜깜하게 있으면 되겠지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죠. 근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문제가. 오케이. 그 다음에 표백제는 블레이치죠. 블레이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블리치즈 이런 거 없습니다. Add some bleaches야. Add some bleach야. Bleach 됐습니까? 그러면 a little bleach야, a few bleach야, a little bleach야 되겠죠.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약간의 표백제 a little bleac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병은 bottle 셀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천정 ceiling. 생각보다 애들이 스펠링 헷갈려 합니다 이거 ceiling. 스펠링 한 두세 번만 점검하면 될 겁니다 ceiling. 자, 천정은 인사이드야 아웃사이드야? 인사이드. 그렇죠. 인사이드죠.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아웃사이드에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루프라고 부르죠. 루프의 뜻은 지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보면 천정하고 지붕을 구분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분명히 다른 역할을 하는 건축물의 부위 어떤 부분입니다. 파트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가끔씩 뭐 그 카페 같은 거 좀 뭐 가보면 실링에 이런 식으로 안 막아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바로 루프가 보이게 해놓는 그런 뭐 카페도 있죠. 여기 노란색 얼굴에 안 가봤어요 저기 스마일 웃고 있는 애. 아니 지산에 안 가봤어? 지산에 있는 빵도 팔고 커피도 파는데 안 가봤어요? 많이도 가보던데. 하여튼 거기 보면 이렇게 실링 없이 바로 루프가 보이고 유리로 이렇게 쫙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많이도 가보던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선단체는 charity.
charity. 어? 자, charity는 뭐의 일종이야? charity는 어디에 포함돼? 오, 눈치챘네. 파운데이션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제 파운데이션 속에 여러 가지 오거나제이션들이 있는데요. 조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charity만의 특징은 뭔가 그렇죠. without payment죠. volunteer들이 있겠죠. 그렇죠. volunteer가 뭔데? 자원봉사자들이죠. 됐습니까? pay 해달랍니까? 안 해달라도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foundation 속에 어떤 뭐 foundation 또는 뭐 organization 속에 포함됩니다. 어떤 조직이죠. organization, foundation 속에 charity. 오케이. 그 다음에 냉장고는 cooler. 보통 ER 붙으면 뭐 되는 게 일반적이야? 사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쿨러는 그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ER 붙어서 사람 안 되는 게 쿨러 말고도 있었는데. 그렇지. 쿠커도 있었지. 됐습니까? 이런 거 시험 문제 3년 전에 나온 적 있어. 다음 중 나머지와 종류가 다른 걸 고르세요. 뭐 싱어, 댄서, 뭐 쿨러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사람 아닌 걸 골라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냉장고는 쿨러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refrigerator도 있죠. refrigerator, cooler. fridge는 냉동시키는 게 fridge고요. refrigerator, cooler. 뭐 같은 단어고요. refrigerator. 그 다음에 어둠, 암흑, darkness. 형용사형은 dark겠죠.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낮은 daytime, 밤은 nighttime. 뭐 어렵지 않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중국식 만두 요리 dim sum. 됐습니까? 뭐 dim sum 뭐 만두피가 좀 얇고 뭐 조만조만하게 생겼죠. 넘어갑니다. 전기 electricity. 됐습니까? electricity. 그러면 electricity란 단어도 있지만 electric이란 단어도 있는데 이건 뭘까? 그렇죠. 전기의 이런 뜻이죠. 전기의. 그래서 전기 기타를 electric 기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형용사형이고요. 그 다음에 재단은 foundation. foundation 속에 뭐 charity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일단 foundation에서 설명해야 될 건 found입니다. 자 여러분들 found 만나본 적이 있는데 뭐로서 제일 먼저 만나봐요? find의 과거 분사형으로 find, found, found한테 만나봤죠. 그러니까 얘가 발견했었다도 되고 발견된 이란 뜻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동사 원형으로 이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3단 변신은 found, founded, founded 이렇게 합니다. 규칙 변화. 그러니까 found가 find의 과거나 과거 분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일 수도 있단 말이야. 동사 원형으로서 found가 있죠. found가 무슨 뜻이냐? 설립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설립하다, 세우다. 그래서 found가 설립하다라는 동사 원형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foundation이 명사형으로서 재단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found of foundation 한 뭐예요? found of foundation. 그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예, found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죠. find의 과거나 과거 분사인지 아니면 동사 원형으로서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옷걸이는 hanger, 행거 아닙니다. singer 아니고 singer 이듯이 hanger 아니고 hanger.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행으로부터 왔죠. 행의 뜻은 걸다, 매달다 이런 뜻이죠. ER 붙여서 사람 됐습니까? 도구 됐습니까?
도구겠죠. 누이도가 보이네. 아까 쿨러도 도구였고요. 행어도 도구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구멍은 홀이고요. 그 다음에 램프는 램프고요. 그 다음에 남은 음식 leftover. 합쳐진 말이죠. 뭐하고? left하고 over. 왼쪽 넘어서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left는 뭐로부터 온 단어겠어? leave로부터. 그러니까 그러면 food가 leave를 한 거야? leave를 당한 거야? 그래서 leftover. 남겨진 것. 됐습니까? 예, 근데 leftover는 그냥 단순히 남은 음식이라기보다는 남은 음식인데 나중에 먹으려고 이렇게 챙겨 놓은 걸 leftover라 합니다. 됐습니까? 그냥 남은 음식은 그러니까 나중에 먹을 것, 나중에 먹을 수 있는 거라 해야 돼. 레프트오버는 나중에 먹을 수 있는 남은 음식입니다. 오케이. 왜냐하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먹을 수 없는 남은 음식은 garbage라고 할 거니까. 음식물 쓰레기, garbage. 그러니까 레프트오버는 나중에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주거지 쉼터는 shelter. 그러면 shelter가 있으면 됐다. 오케이. 쉘터? 파생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햇빛, sunlight, 뭐 sunshine 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sunlight 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은 village. village는 뭐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뭐 town보다는 좀 작은 느낌. 그러니까 village. 그 다음에 원래 볼륨은 부피란 뜻도 있습니다. 볼륨은 부피란 뜻으로도 알아두세요. 부피의 기본 단위는? 그렇죠. 세제곱 미터가 원래 기본 단위죠. 세제곱 미터. 됐습니까? 뭐 하여튼 세제곱이라 해야 되죠. 가로 세로 높이를 해야 되니까. 볼륨. 근데 음량이란 뜻도 있고요. 그럼 볼륨 좀 높여라. Turn up the volume 하겠죠. Turn up the volume. 볼륨 낮춰라. Turn down the volume. 됐습니까? Turn up, turn down. 이어 동사. 오케이. 그 다음에 철사. Wire. 됐습니까? 전선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wire가 동사로도 쓰입니다. wire가 동사로 쓰이면 뭘까? 전선을 연결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선의가 뭐야? 무선의? 와이어리스죠. 와이어리스. 무선이죠. 와이어리스. 여기다가 WIRE에 LESS만 붙이면 됩니다. 무선의란 뜻이죠. 와이어리스. 그럼 와이어드는 뭘까? 와이어드. 그렇죠. 전선이 연결된, 연결당한.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니까 틀린 거 아닙니다. 뭐 아야 아 뭐 말만 했다 뭐 아래. 뭐 그거 되게 안 좋은 버릇이다. 뭐 일본 사람도 아니고 태성대 일본 하이버도 아니고 지금 뭐 틀리지도 않았는데 좀 그거 내가 생각할 땐 되게 너의 뇌에 안 좋은 영향을 줘. 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내가 진짜 틀렸는지 말하는 생각도 안 하고 일단 아 하고 보자 이거. 예, 그 다음에 명사들 쭉 살펴봤고요. 형용사 부사로 넘어갑니다. 어떤지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amazing이 있으면 amaze가 있을 거고요. amaze는 뭐하고 같은 말이다. amuse하고 같은 말. 됐습니까? 감탄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Amazing, amazed. Amusing, amused. 오케이. 그 다음에 대빵 chief라죠. chief. 우리가 뭐 CEO라는 단어 알죠? CEO. 뭐 어떤 회사의 CEO다 할 때 CEO가 chief executive.
officer를 앞 글자만 따서 CEO라고 하는 겁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 Executive, 뭔가 일을 하는 officer는 사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뭔 일을 하는 대빵이라 이겁니다. CEO, Chief Executive Officer. Chief하고 설마 또 셰프하고 헷갈리진 않겠죠? 왠지 헷갈리는 애들 있을 것 같아. 이건 요리사입니다. 쿡이죠, 쿡. 셰프, 치프. 오케이. 그 다음에 앞으로 forward, 뒤로 backward. 안쪽으로 inward. inward, I-N-W-A-R-D. 바깥쪽으로 outward.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forward, backward, inward, outwar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불가능한 impossible, 가능한 possible. 됐습니까? 그러면 important의 반대말은 portent인가? important란 단어도 있잖아.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important, portent는 없고요. portent란 단어는 없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I am이 붙어서 뭘 만들 수 있다? 그렇죠. on 같은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lucky, unlucky, possible, impossible이 아니고 impossible. 이제 슬슬 이런 거 챙겨야 돼요. 반대말 맞는 거 on도 있었고 in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app도 있었고 dis도 있었고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 그래서 뭐가 붙어서 반대말 만드는지 이제 슬슬 챙기셔야 되고요. possible, impossible 이 있다. 오케이, 뭐 famous, infamous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유명한 famous, 유명하지 않은 infamous. I am 붙이고요. 그 다음에 더 적은 less. 그래서 little이 little도 됐다가 비교급에 less도 됐다가 최상급 뭐였다? 그렇죠, 기억하시네요. least였죠. least의 뜻은 최소의, 최소한의. little, less, least. 불규칙, 그렇죠. 변화하는 비교급, 최상급이었습니다. little, less, least.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뭐, more를 가운데 놔둬보자, 그러면. more. more 왼쪽에는 둘이 있어야죠. 그렇죠. 일단 오른쪽에 볼까? 그렇죠. most였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그렇죠. many하고, much하고, much하고, many하고. 그 다음에 뭐 ill도 기억나시죠? ill. ill. oh, ill. worse. worst. 그러면 ill 밑에 하나 더 써주죠? bad. 아픈, 더 아픈, 가장 아픈. 나쁜, 더 나쁜, 가장 나쁜. 기억들 나십니까? 그러면 얘도 기억나야지.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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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 farther, farthest, 그 다음에 뭐? far, further, furthest.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오, far가 먼이란 뜻일 때는 더 먼, 가장 먼. 근데 far가, 그렇죠. 훨씬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정도가 심한이란 뜻일 때 더 심한, 가장 심한. 이게 further의 단어의 뜻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좀 익히기 어려워하는데 뭐 further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야.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homepage.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이 뭔 뜻이겠어?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그렇죠. 더 자세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더 먼 정보야, 더 많은 정보야 추가적인. 그러니까 이게 further가 더 추가적인, 더 많은 이란 뜻이란 말이야. 이게 더 먼이고 further information, further information. 밑에 거, 밑에 거. father, father, farther. 얘는 father, father. 얘는 father, 얘는 father.
오케이. 발음 구분이 좀 힘들죠. R 발음을.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오래간만에 불규칙 비교급과 최상급이 생각나서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그 다음에 꽉 들어찬 팩트죠. 그러면 팩트가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팩이 있단 말인 거죠. 그렇죠? 팩의 뜻은 뭘까요? 그렇죠. 뭔가를 포장하다, 채워넣다, 꽉꽉 집어넣다 이런 뜻이겠죠. 포장하다 라는 뜻으로 보통 많이 쓰입니다. 포장하다. 물론 명사로 팩이란 뜻도 있지만 포장하다. 그러면 뭐 팩트 빌딩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죠? 그러면 빌딩이 팩을 한 거야? 팩을 당한 거야? 아, 빌딩들이 막 뭘 채워놓고 있죠, 사람들을. 이리 와라, 이러면서. 그쵸? 그니까, 건물이 막 빽빽하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 그쵸? 지들이 막 이렇게 팩을 한 거죠, 건물들이. 야, 야, 뭐야, 뭐야, 이러면서. 뭐?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놓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packed buildings.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알겠습니까? 밀집된 건물들. 이런 거 할 때, packing buildings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뭐야 문법에서 챙기고 있는 게 뭐예요? 분사잖아, 분사. 그렇죠?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에 따라서 ing형 분사냐 아니면 pp형 분사냐 이거 따지고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팩트 되어진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단 하나의 싱글이죠. 하나밖에 없는 싱글. 뭐 원의 뜻인데요. 됐습니까? 그거보다 이제 그거보다 only one 뭐 이런 느낌. 됐습니까? 뭐 싱글을 영영풀이 한다면 뭐겠다? Only one 이런 느낌이다. 그 다음에 부사가 보이고 있네요. 놀랍게도 surprisingly. surprisingly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 surprising 자리게 surprisingly 자리게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겠죠. 무슨 시 들어갈 자리? 부사 들어갈 자리다. 보통 문장에 시작할 때 많이 붙이고요. 뭔가 앞에 문장의 내용대로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났을 때 뭔가 의외의 상황을 연결시켜주고 싶을 때 됐습니까? 예,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놀랄만한 상황 뭐가 있을까 뭐 놀랍게도 뭐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거 말고 그런 느낌은 좀 다르고요. 뭐 맨날 학교에 뭐 한 9시 5분 돼야지 집 뭐 학교에 오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7시 반에 왔어. 그런 게 surprisingly 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전체의 whole.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whole은? 형용사죠. whole body. 됐습니까? 몸 전체 이런 뜻이겠죠. 내가 whole chicken 먹을 거야. 막 이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나눠 먹어야죠. 됐습니까? 통닭 한 마리 통째로 whole chicken.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부사형은 홀리겠지 뭐. 전체적으로 홀리 여기다 ly 붙여주면 됩니다. 홀리 e 없애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널리 widely 부사죠. 부사 wide 넓은 widely 넓게. 오케이. 그러면 좁게는 뭐였더라? narrow가 형용사니까 narrowly 하면 되겠죠. 좁게, narrowly, 넓게, widely. wild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wild. wild의 뜻은 야생의, 거친, 이런 뜻이죠. 거칠게 하고 싶으면 wildly 하면 될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형용사 부사를 챙겨보았고요. 이제 동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부러지다, 휘다, 3단 변신, 밴드, 밴트, 밴트 뭐 이런 거 많죠. 의미하다, 민, 멘트, 멘트 하고 비슷하네요. 민, 멘트, 멘트, 밴드, 밴트, 밴트. 그러면 얘 세 번째 녀석은 뭔 뜻이지? 그렇죠. 그럼 구부러지답니까? 오케이. 구부러지다, 휘다, 구부러진 됐습니까? 굽혀진. 그러면 구부러진 철사 bent wir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the wire is bent 됐습니까? 수동태가 된 거고요 방금. 그 다음에 설치하다
인스톨. 그쵸, 뭐, 게임 좋아하는 애들 많이 알죠. 인스톨 할까 말까, 뭐 이러면서. 됐습니까? 예, 뭐, 설치하다 같은 말은? 아, 뭐, 반대말, 언인스톨이고요. 같은 말은? 셋업 있죠, 셋업. 셋업, 설치하다. 셋업, 인스톨. 반대말은 언인스톨. 역시. 뭐, 인스톨, 언인스톨 많이 하셨나봐요? 하드가 모자라, 막 이러면서. 그쵸. 롤 할래니까. 엄마 롤 할래니까 하드가 모자라. 뭐라고, 이 자식아? 롤 한 몇 기가 하냐? 와, 바로 나온다. 좋은 걸 기억한다. 뭐,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저장 공간, 하드 디스크. 헤이, 하드 디스크가 모자라 본 적이 없는가 봐. 게임을 설치를 안 하니까. 게임 좀 설치하고 좀 해봐, 좀. 가끔. 오케이, 그 다음에 발명하다. invent. 그럼 형용사형은? 형용사형은? 그렇죠, inventive겠죠, inventive. 발명의 inventive, create, creative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invent, inventive. 그 다음에 사람형은 inventor. er 붙여요, or 붙여요? or이죠.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 사람 명사 말고 그냥 명사 invention. invention은 발명이라는 뜻도 있고 발명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걸 왜 구분하냐면요, 프로덕트란 단어가 있는데 얘는 구분해. 그러니까 인벤션은 발명의 행위의 결과물이란 뜻도 있고 발명하는 행위란 뜻도 있단 말이야, 인벤션은. 근데 프로듀스란 단어가 있는데 프로듀스는 그 생산하다라는 뜻이고 생산하는 행위는 프로덕션이고요, 생산된 결과물은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구분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벤션 같은 게 아니야, 모든 단어들이. 됐습니까? 네, 인벤션 같은 경우에 행위도 인벤션이고 결과물도 인벤션이다. 발명품도 인벤션, 발명도 인벤션. 자, 이제 last 나옵니다. last가 동사로 사용되면 무슨 뜻이다? 지속되다. 그러면 이런 표현 한번 만들어 볼까? 나와라, 가젯트 만능팔. 뭐 이런 그 약은 6시간 지속됩니다. 이런 표현 하고 싶다. 그러면 the medicine last 6. 오케이, 그래서 두 군데 틀렸죠. 그 다음에 6나 있는데 아울겠냐 이마? 왜왜 6 times 하지 왜 또 6번 지속되냐? 됐습니까? 또 medicine 한번 길어봤자 이시잖아. 지금 네. last가 동사래, 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ast가 지속되다 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last christmas 하면 무슨 뜻이야? 지난 크리스마스. 지난 크리스마스. last runner 하면 주자겠죠, 그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따르다 붙다 pour, 또는 뭐 비 같은 게 pouring 한다 그러면 막 퍼붓는 걸, 비가 쏟아 퍼붓는 걸, 심하게 내린 걸 뭐 rain is pouring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남아있다 remain 인데요, remain은 remain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어떤 시가 오는 경우가 있죠. where가 오면 몇 형식? 1형식이고 remain 뒤에 어떤 시가 오면 2형식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remain 뒤에 remain 플러스 where면 그때는 남아있다, 어느 장소에 계속 머무르다 라는 뜻이고요. 리메인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그래서 똑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누구였더라? stay. keep은 요 뜻이 안 되죠. stay calm. 침착해. stay in the hotel. 호텔에 머물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ake. 3단 변신. shaken, shake, shook, shaken. 이거 학생들 잘 까먹더라고요. shake, shook, shaken, shake, shook, shaken. 특히 얘를. 뭐, 뭐랑 생기게 shake에 sh 빼고 뭘 넣으면, 그렇지. take, took, taken. shake, shook, shaken. 뭔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shake는 흔들다. 무엇, 무엇을 넣을 수 있어, 없어. 지금 이 뜻일 때. 있죠. 그러면 자동사다, 타동사다, 타동사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니까. 근데 흔들리다란 뜻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는 흔들리다, 떨다 이런 뜻으로 써봤나 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퍼지다, 번지다, 3단 변신. spread, spread. 물론 spread도 퍼지다, 번지다면 무엇 무엇을 퍼지다, 무엇 무엇을 번지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엇 무엇이 퍼지는 거죠. 어디로?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사다, 타동사다 이 뜻일 때 타동사 드디어. 그런데 spread가 무슨 뜻도 있다. 짜증나게 퍼지게 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shake나 spread나 change도 그렇네요. 바뀌다도 되고 무엇 무엇을 바꾸다도 되죠. hurt도 그렇네요. 저 무엇 무엇을 다치게 하다라는 타동사도 되고 다치다 아프다라는 뜻도 이렇게 자동사 타동사 뜻을 모두 갖고 있는 동사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은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차곡차곡 상자 안에 모아놓는 거죠. 그렇죠? 뭐 V 이렇게 써 있어. 그렇죠? 상자. 여러분도 머릿속에 상자가 이제 좀 있잖아. 그렇죠? 상자 겉에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상자 열어봤더니 뭐가 나와? 비짓 비짓. 아이고 아이고 뭐야. 비짓이겠지. 개떡같이 썼어도. 어? 열어봤. 어? 그렇지. 메리 들어있고 또 엔터 들어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알겠습니까? 더 할래다가 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거 phrases로 넘어갑니다. 최소한이 뭐다? At least. 반대말은? At most죠. 자, 여러분들 at least하고 at most하고 자 I have 뭐 least money 이러면 좋은 뭐 어떻게 least money 이런 거 봤어. 여러분들 표정은 어때? 별로 안 좋죠. 됐습니까? 근데 at least는 이런 표정이네. 자, 최소한 적어도 이런 뜻이래.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뭐 내가 이번에 주식 투자를 했는데 최소한 얼마는 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표정이 어떻겠어? 이렇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트는 가장 적은 양이야. 그렇죠? 그럼 가장 적은 양이면 표정이 이렇잖아. 그런데 at least가 되면 표정이 바뀌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at least가 최소한 적어도 라 뜻이라면 at most는 무슨 뜻일까? 이런 뜻입니다. 표정이 어떻겠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 뭐 이 정도까지 가겠네요. 됐습니까? 이번에 주식 투자했는데 기껏해야 본전치기 하기도 힘들 것 같아 뭐 이러잖아. 그런 말 많이 들어봤나요 혹시? 아, 집에서? 아니죠. 네. 아니라 해야죠. 그렇죠. 이번에 할 시간이 있을까 내가? 주식 투자 하는 사람도 보면 맨날 들여다보고 있던데? 그래서 맨날 들여다보다가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기분 좋고, 어떤 날 이유 없이 막 화내고 막 이러던데.
그거는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자, 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왠지 하는 것 같은 반응인데. 왜 니들도 한번 해보지? 주식 투자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아, 애들 학교 애들 좀 해요? 네. 오. 아, 전부 이래요? 아. 이렇구나, 애들이. 그렇구나. 그래, 뭐,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뭐 주식 투자하는 애들 있다더만. 전반적으로 요새 분위기가 어때요? 하는 애들. 전부 이래? 유유야. 승부에 한번 해보지, 왜? 아, 상상에 2주 했었어. 2주 했어? 삼성은 2,000원 넣을 수 있다고? 아니, 2,000원 벌었어. 아, 2,000원 벌었다고? 알았어. 이제 지금 엄청 떨어졌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죠. 이제 지금 사야 되겠다, 그치? 아, 역시. 그런 건 관심 있구나. 아, 친구가 오케이, 자 정리하면 리스트는 최소한이지만 at least는 적어도 이 정도는 된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이 정도는 된다기 때문에 좀 긍정적 느낌이고요. most는 most 자체는 most money, 뭐 최대한의 돈. 아, 느낌 좋아. 근데 at most 하면 최대한으로 잡아봤자 기껏해야 이런 뜻입니다. 표정이 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뭐 얘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것이라는 말을 넣어주세요. 것. Because of 어떤 것. 예. 그러면 because of는 during 같아? while 같아? during 어떤 것이죠. during 어떤 것. 것 동안. 그 말은 because of는 during처럼 뭐다?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겠단 말이야. 이번에. 그니까 이 자리는 뒤에 누가다가 있어, 주어 동사가 있어. 그러면 because를 써야 되는데 그 자리에 because of를 쓴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뒤에 안만 길어봤자 it 뭐 them 뭐 이런 거 안만 길어봤자 그냥 명사밖에 없어, 주어 동 누가다 없어. 그때는 because of를 써야 되는데 그 자리에 because를 쓴다든지. 너 때문에? 네?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생각해내다 만들어내다 up, 그렇죠, come up with이죠. come up with 세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빈칸이라든지 뭐 들어가겠냐라든지 이런 식으로 come up with. come up with 같은 말은 아주 야심차게 얘기했는데 틀렸네요. invent의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탄생시키니까 인벤트의 의미입니다. come up with. 근데 뭐 come up with 들어가는 자리에 인벤트는 조금 느낌이 달라서 안 쓰는데 어쨌든 영영풀이상 같은 뜻의 단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를 바싹 말리는 겁니다. 뭐뭐를 바짝 말린다, dry off. 됐습니까? off를 넣어서 그러면 그것을 바짝 말려라 라는 명령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죠. dry it off. dry it off. 지금 내가 dry off가 뭐라고, 그렇죠, 이어 동사라고 얘기한 거죠. 역시 손발을 맞추니까 빠르네요. dry it off. dry it off. 이렇게 발음하겠죠. dry it off. dry them off. dry off it. 이렇게 안 합니다. dry it off. 발음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너랑 똑같이 just like you. just like you. 그 다음에 그것을 환하게 밝히다 light it up 하겠죠. light it up. light it up. 이런 노래 가사도 있죠. 몰라요. 처음 들어요, 쌤. 더럽게 못 부르시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Light it up. 모르겠어요. 가슴이. 갑자기. 뭐 흥얼흥얼 옛날에 그렸던 것 같은데. Light it up. 이어 동사 마찬가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lots of, a lot of죠? 뭐 나는 뭐가 될 수도 있고
매니가 될 수도 있고 머치가 될 수도 많은도 되고 많이도 된다고?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A lot of books일 때는 many books고 a lot of money일 때는 much money가 될 거고요. 비교 a lot이죠. a lot의 뜻은 그냥 많이인데요. 많은도 되고 많이도 되는 거? 여기 있네. much. Thanks very much. 매우 많은 고맙다가 아니고 매우 많이 고맙다죠. Much money 할 때는 많은 돈이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너와 같은 such as you 이것과 같은 such as this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such as this, such as that.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덕분에 Thanks to you. 니 때문에. Because of you.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thanks to하고 because of는 그러니까 thanks to 들어갈 자리에 because of를 가끔 쓰기도 합니다. 근데 뭐 너 때문에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because of는 뭐 약간 중립적이야. Because of you 이러면 뭐 다른 화난 표정일 거고 I did it because of you 이러면 고마워하는 거겠죠. I did it because of you 이런 표현일 때는 I did it thanks to you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모르겠습니까? 자, because of는 그냥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뜻이고 거기에는 어떤 비난하거나 아니면 고맙다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I hurt because of you 이렇게만 쓰일 수 있겠지. 나 너 때문에 다쳤잖아 이 말이란 말이야. 너 상처받았다 뭐 막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이 자리에 thanks to를 넣을 수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야. 근데 I did it. I could do it 할까? I could do it. 해놓고 because of you 했어. 일단 thanks to가 된다고. 나 그거 할 수 있었어. Thanks to you, because of you. I hurt because of you. 난 네 때문에 다쳤잖아. I could do it thanks to you, because of you. 네 덕분에, 네 때문에 할 수 있었어. 이제 무슨 설명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하면 내가 이어서 뭐 얘기할 줄 알 텐데. 그렇죠? 수천명의 사람들 아니 수천명의 사람들 thousands of people 그럼 내가 2000 그러겠죠. 그럼 2000은 2000 s 붙이면 안 된다 했죠. 그렇죠?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숫자일 때 단위명사에 s를 붙입니다. 근데 3,000명의 사람들, 2,000명의 사람들 이럴 때는 2,000 of people 하고 S 쓰면 안 돼. 3,000 of people 이렇게 하겠지. S 붙이면 안 돼. 정확한 숫자를 얘기할 때 S 안 붙입니다. 하지만 뭐 정확하게 모르겠다. 뭐 한 2,3천 되나? 뭐 그러면 수천 명의 사람들 할 때는 thousands of people 이렇게 S를 붙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 동사 두 개 나오고 있죠. 아까 살펴봤습니다. turn it up, turn it on. 뭐 그것을 끄다, 그것을 켜다. 이어 동사들. 그 다음에 turn the volume up, turn up the volume.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하면 다리 사이에 낑가 놔야 되는 목적어를. 이어 동사들. dry off도 있었고, light up도 있었고, turn on, turn off, turn up, turn down. 이런 이어 동사들도 나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단어를 보면서 어떤 특징들을 발견했냐? 왠지 사람일 것 같이 생겼는데 사람이 아니고 도구인 명사, 쿨러. 그 다음에 또 뭐 나왔더라? 그렇죠, 행어. 또 싱거 또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상관없어. 싱어, 행어.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반대말 만드는 것도 나왔었고요. 뭐 이어 동사도 몇 개 또 아니야 다를까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타내는 말, 뭐 darkness랑 sunlight, blackout, time, night time 이런 것들이 있네요.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darkness는 뭐 I don't like dark야, I don't like darkness야. 그렇죠. 왜 I don't like dark 하면 안 될까, 승빈아? 뭐에 대한 대답이 와야 돼? 그러면 무슨 품사가 와야 돼? 근데 다크가 명사야, 다크니스가 명사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크니스의 반대말은 뭘까요? B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브라이트가 반대말이라고? 브라이트니스겠죠. 밝음이죠, 밝음. 브라이트니스. 뭐 가끔씩 뭐 해외 직구로 TV를 사면 뭐 브라이트니스트를 어드저스트먼트 해야 된다, 또는 뭐 컨트라스트를 어드저스트먼트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브라이트니스 조절은 뭐야? 밝기 조절이겠죠. 컨트라스트 조절은 대비 조절, 대비 조절. 해상도는 레졸루션. 오케이, 그러니까 뭐 해외 직구 했으면 그래도 영어 단어 대충은 좀 알아야지 뭐라도 만질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unlight. 뭐 sunlight이 햇빛이면 달빛은 뭐 쉽네? moonlight이겠지 뭐. 그럼 별빛은 starlight이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정전은 blackout. daytime, nighttime 뭐 별 거 없습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turn이 포함된 구동사. 자, 학교 선생님들이 구동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 그렇죠. 이어 동사도 있다 했죠.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둘이 구라는, 여기에 구동사 할 때 구는 구와 절 할 때 그 구야. 구와 절의 공통점은 단어 두 개 이상이 모여 있는 걸 구나 절이라고 하죠. 어떤 덩어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어떤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걸 보고 구 또는 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거고 구는, 그렇죠,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를 구라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 좀 꺼주세요. Turn it off. 그거 좀 돌려주세요. Turn it back.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Turn it in. 발음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의지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되죠. 얘는 지금 구동사가 아닙니다. 왜 얘가 여기 있어? 이어 동사 아니야. 뭐 쓰고 있냐?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렇지. 이어 동사 아닙니다. Don't turn to it. 그러니까, okay. Turn to는 여러분들 곧 만날 거기 때문에 같은 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Turn to는 같은 말은 depend on입니다. Depend on, 뭐뭐에 의지하다. Don't depend on it. Don't turn to it. 그 다음에 turn out 같은 경우에 내가 turn it out을 안 시킬 건데요. 왜 안 시킬 거냐 하면 뜻이 드러나다, 밝혀지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뭔 동사라서? 자동사라서. 그래서 it을 안 넣죠. 뭔 소리인지 알겠지? it은 지금 여기에 넣은 turn it up, turn it back, turn it in 전부 다 무슨 어야? 목적어잖아. 그렇죠? 근데 turn out은 뭐 진실이 더 truth turned out 이렇게 쓰는 거야. The truth turned out. 진실이 밝혀졌다 이런 거. 진실이 밝혀졌다. The truth turned ou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turn out이 왜 이런 뜻인지를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진실을 가리고 있다가
진실을 요런 식으로 해서 가리고 있다가 진실이 밑에 있는데 요렇게 해서 가리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턴을 했어. 그쵸? 그러니까 얘가 밖으로 나왔네? 진실이? 그쵸? 그래서 밝혀지다 라는 뜻이 됐습니다. 턴은 원래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회전하다 라는 뜻이, 돌린다 이런 뜻인데 뭐 변한, 회전하고 돌리니까 뭐 변한다 라는 뜻도 되기도 하고 뭐 이런 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턴은 그나마 뭐 구동사 별로 없고요. 테이크 같은 경우에 뭐 구동사 많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phrases, 수거 집중 탐구인데요. at least하고 표정은 그렇죠. 적어도 이 정도는 돼라 했어. I have least money라고 말하는 애는 난 최소한의 뭐 나 엄마 아빠가 나한테 least pocket money 주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최소한의 용돈만 주신다는 얘기니까 표정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at least 하면 표정이 달라진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at least once a week. 우리는 운동해야 돼. You should exercise. 너는 이군요. 너 you should exercise.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운동해야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없던 것을 뭔가 고안해내고 생각해내는 거 come up with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좋은 생각을 떠올려야만 한다. I need to come up with a good idea. 됐습니까? Need to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네. 그렇지? 그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렇죠. Have to 뭐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는 한 단어도 되네. Should should보다는 must. I must come up with a good idea. 그러면 이거 나온 김에 이제 지나간 거 얼마나 기억하는지 한번 하나만 살짝 들여보려고 볼까? 그렇지? 여기다가 I need not to come up with a good idea. 뭐 come up 요까지만 하자. I need not come up with까지만 하자. 요렇게 해서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뭐였더라? I don't need to come up with은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죠. 불필요죠. 그렇죠. 같은 표현은 I don't have to come up with. 하나 남았네 이제. 불필요 표현 don't have to, don't need to. 니 not do. I need not come up with. I need not come up with. 뭐 그건 쓸 필요는 없어. 그냥 생각하라고 한 거야. Need not이라는 뭐가 있다 그랬어 내가. 조동사가 있다 그랬죠. Need not to도 하면 안 된다 그랬어. Need not do라 했어. Need not do. I need not come up with. 불필요 표현. I must not come up with은 뭐야? Must not come up with. 그럼 금지였죠. 그러니까 must하고 have to not이 없을 땐 같지만 not이 들어가면 뜻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란 금지였고요. Don't have to는 할 필요 없다. 오케이. 뭔가 이제 몇 번째 얘기한 거지 승빈아 얘기? 15번째 했어. 가장 최근에 언제 했어? 1학년 때 했다고? 2학년 때 한 번도 안 했다고 이거를? 우와 2학년이 지금 한 학기가 지나고 지금 두 학기 반이 지나고 가 있는데 몰라요. 난 아무 관심 없어요. 네 번 정도 했다고 이거를?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dishes 안만 길어봤자 얘는 웃자고 댐이죠. 그러면 댐으로 바꾸면 you have to dry them off. 그것들을 말려야만 한다. 알죠? dry off 이 여동사.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urn up, turn down 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라디오 소리 좀 높여주세요. 승빈. 오케이 오케이. turn up the radio. 오케이, okay, turn it up 이라 했죠. 이수 바꾸면 turn the 이렇게 가르쳐주면 또 turn the radio up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끔 있던데 그게 승빈은 아니겠지. 안만 길어봤자 안 했을 땐 여 가도 되고 저 가도 된다 했어. turn the radio up, turn it up. 오케이, okay, 그래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표현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알고 있음 표현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1학기 중간고사 때 뭘 배웠으니까 그렇죠. 그래, 난 들어본 적 있다 가지고 알고 있음. 한참 지났네. 문법은 그때 배웠는데 표현 파트는 이제 나오네. 그치? 맞죠? 아, 1학기 미안. 문법은 1학기 때 배웠는데 표현은 2학기 때 나오네. 근데 1학기 때 표현 파트 중에서 현재 완료 쓰는 표현도 있지 않았나?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2학년 1학기면은 뭐 끝나고 나서 2학년 1학기였어? 1학년 겨울방학 끝나고 나서 2학년 1학기였잖아. 그치? 방학 동안 이제 친구들 못 봤잖아. 그치? 그치? 방학이, 겨울방학이 길어, 여름방학이 길어. 겨울방학이 기니까 좀 오랫동안 못 봤다가 만나네? 그쵸? 그래,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었니?가 뭐였더라? How have you been? 안 배웠습니까? 이런 표현?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다음에 방학 동안이 뭐였더라? How have you been? 다음에 방학 동안이란 말을 넣고 싶으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넣어야 돼? How long 넣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방학 동안? During the vacation. How have you been during the vacation? 이거 배웠잖아. 처음 들어봐요? 나는 요 시간에 덩어리 동안 잘 지냈다. I have been fine 하면 되겠네. 그렇죠? 오케이. 매일매일 뭐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한테 How have you been 이러진 않죠? 그렇죠?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 오늘 처음 만나면 뭐라 그래? How are you라고 하면 되잖아. 뭐 그건 무슨 시제? 현재 시제. How have you been은 현재 완료 시제. 아? 현재 완료 시제가 어떤 식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이 들어본 경험이 있다 라는 표현으로 알고 있으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ve heard that 뒤에는 뭐하는 대시니까 겁맞는 대시니까 뭐가 온다. 완벽 문이 오겠죠. 됐습니까? 명사 하나 빠진 거 없이 I've heard that 뭐 수학 선생님이 결혼한다는 거 들었어 이런 거. 그쵸? 그러면 I've heard that the math teacher will get, married soon. 이런 거 하면 되겠죠. I've heard that the math teacher will get married soon. 이런 표현. 그쵸? 뭐 어떤 표현? will get married soon. Who? 완성 좀 해봐. 나는 수학 선생님이 곧 결혼하실 거란 얘기를 들었다? I've heard math teacher will get married soon. The math teacher. 뭐 온 세상에 있는 수학 선생님 다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the math teacher will get married soon. 오케이.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나도 들은 적이 있으면 I've heard that too. I didn't know that.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으면 뭐라 그런다고? Okay.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알고 있으면 뭐라 그런다고? I've heard that too. 금시초문이면 금시초문이 뭔데? 처음 듣는 거 몰랐단 얘기죠. 금시초문이면 뭐라 그런다고? I didn't know that. 됐습니까? 근데 왜 과거 시제로 몰랐다 그러지? 지금 들어서 이제는 알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과거 시제로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요 표현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너한테 꼬맹이 여자형 돼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다 그러고 있죠? 그쵸? 뭐라고요? You have a little sister. A little 뒤에 a little book, books money. A little books죠. 그러면 이건 시스터는 머니하고 같은 애야 다른 애야? 그렇죠. 내가 a few, a little 이거 설명할 때 여기에 지금 설명한 little은 little boy 할 때 little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꼬맹이 여동생. 오케이. 드라마를 내가 너무 안 봐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노멀하게 생각하는지 잘 몰라.
너도 좀 비슷하더라. 왜요? 저 여쌤 저 드라마 많이 봐요. 아! 저 많이 봐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친구들이 요새 무슨 얘기하는지 좀 알아들어. 그럼 별개다. 아 별개더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들어본 경험, 그러니까 여기 일단 문법적인 설명 잠깐 하면 얘는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용법이다? 경험적 용법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알고 있음 표현할 때 또 다른 거 하나 있는데요. 뭐 한번 읽어볼까요? I understand that your family is moving to another city. I understand 되게 이상하다. 지우고 있잖아. No로 바꾸자. 이거 뭐 understand 넣으니까 완전 느낌이 이상한데.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패턴은 가장 대표 패턴은 I've heard that이었고요. 두 번째 패턴은 I know that. 그렇습니까? 나는 that이, that 똑같이 that 뒤에도 완벽한 문장이 계속 나오고요. 생략할 수 있고요. 나 알고 있어. 네 가족이 또 다른 도시로 이사. 자 이거 원래 생긴 건 뭐야? 생긴 건 무슨 시제야? Is moving인데 한 번 더 생각하시고요.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죠. 근데 현재 진행형으로 뭐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 미래 중에서도. 그렇죠. 모든 계획이 끝난 미래도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너의 의대로 뭐 만약에 이제 현재 진행형이 만약에 현재 진행밖에 안 되면 지금 니네 가족이 뭐 하고 있는 중이야 막 이삿짐을 막 나르고 있는 중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렇습니까? 다른 도시로 이사 갈 계획이 모두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I는 돈 빌려준 사람이고 여기에 U는 돈 꿔간 사람이겠죠. I know your family is moving to another city. 그 전에 뭐부터 갚아라? 돈부터 갚아라. 됐습니까? 다 들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패턴이 똑같네요. I've heard that, I know that, 그 다음 뭐 I found out that. Find out, 뭐하다, 알아내다. 그쵸. 그래서 뭐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뭐 일본 사람들이 뭐 생선 먹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표현. I found out that Japanese people love eating fish. 일단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여기에 eating 대신에 승비나 딴 형태 돼야 안 돼? 되죠. 뭐도 돼요 그러면? It. 그렇죠. It도 되죠. 왜 그렇죠? 5-3 C죠. 그렇죠? 그러면 지각동사가 어디 있다는 얘기인데 지각동사 어디 있죠? Found out이다. 맞죠? 다른 의견입니까? 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지인이 의견은 eating 대신에 일단은 뭐가 가능해? 2잇이 된다? 그리고 얘가 5-3에 C를 했는데 너 네 생각에 이게 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숫자는? 3이죠. 똑개야! 얘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that을 보고 무슨 절이라 그래? 명사절이래. 명사절. 그러면 그 말을 계속 얘기하면 앞만 길어봤자 it. I found it out 이란 말이 이 문장. I found out. Find out이 이어동사이기 때문에 I found it out. 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t이 됐는데 이게 find out의 목적하면 이게 3이지 무슨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대시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닌다니까요. 됐습니까? 그리고 뭔 it이 돼 it이 되기는 to it이지. 내가 지금 이제 love에 대해서 물은 거야. Love. Love가 누구 같다? like 같다. 응? 자, 그 다음에, 그니까 이제 뭐, want 쪽이냐, enjoy 쪽이냐, like 쪽이냐, try 쪽이냐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뭐냐면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얘들 둘이? 하나도 안 이상해?
흥민 이상해. 뭐 어떤 점이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왜? 그러니까 알게 된 것은 현재여서. 알게 된 게 현재여서 그래서. 그래서 아, 알게 된 게 현재여서 그래서 네. 어떻게 표현했어? 좋아한다는 것을 팩트고 알게 된 것은 과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팩트를 지금 알게 됐다는 얘기죠. 일본인들이 생선 좋아한 요리 좋아한다는 것은 뭐 그게 뭐 진짜 팩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생각하기엔 팩트인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알게 된 건 과거에 알게 됐는데 그게 팩트라고 생각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1의 예외라고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CJ1의 예외로는 I learned that the earth is round 이런 문장이 있었어. 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과거에 배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알고 있음 표현하기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죠. I've heard that, I know that, I found out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at 생략된 거 보이실 거고요. I've heard that our music teacher is getting married. I've heard that too. Really, I didn't know that.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들어본 적 있다. 우리 음악 선생님이 자 여기에 is getting married. Is getting married. 이거 생긴 게 시제가 뭐야? 그렇죠. 또 생긴 건 현재 진행형인데. 됐습니까? 만약에 현재 진행형이 만약에 진짜 현재 진행되는 것만 딱 표현한다면 지금 이 문장은 음악 선생님이 뭐하고 있어? 결혼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이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I've heard that that은 이 that은 뭐한 that이야? I've heard that 그렇죠. that이 왔죠. 뭐 that이 왔어?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까지 I've heard that I didn't know that도 똑같죠. 그러니까 문장을 대신 왔다. 그래서 이런 대신을 보고 겁 만드는 대신이라 그래요. 지시사라 그래요. 그렇죠? 지시사라고 해야지. 이걸 보고 겁 만드는 대신이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생략된 I've heard 뒤에 생략된 대신 겁 만드는 대신이지 얘들은 지시사입니다. 그 다음에 팝 퀴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시간이 다 되었군요. 수고들 하셨습니다.